네, 어서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인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앉아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아, 예. 저는 사실 지금 딱 사이다 마신 느낌이 들긴 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청량도를 만난다고 해서 저도 오늘 약간 소다수 느낌의 옷을 아, 네. 골라입고 아유,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13명의 멤버들 보니까 저의 17살 때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아. 수학여행 갈때 오빠들이 이렇게 옷 많이 입고 왔거든요. 자, 오늘 앨범에 대한 이야기 하나하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이었죠. 스페셜 앨범 이후에 국내에서 약 5개월 만에 컴백을 한 건데요. 어때요? 소감이 뭐 5개월이 길었을까요? 네, 일단 5개월 동안 저희가 일본 데뷔를 비롯한 뭐 콘서트, 한국에서 콘서트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는데요. 5개월 만에 또 단체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생각을 하니 대중분들이 또 이번 노래도 좋아해 주실까,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었고요. 그동안 캐럿분들을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만나면서 자신감도 좀 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앨범이 더더욱 기대되고요. 많은 분들이 사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팬들이 정말 많이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완전체를 이렇게 다 같이 본다는 걸 너무 기뻐하시고, 제발 다치지만 마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던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근황 좀 알려주세요. 네, 호시입니다. 일단 고맙다 앨범이 끝난 후로 일본 콘서트도 하고 부석순 유닛 활동도 하고 일본 데뷔도 하고 한국 콘서트도 하고 그러면서 앨범 준비를 이렇게 했는데요. 정말 올해도 참 복받았습니다. 정말 알차게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알찬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호시씨 얘기가 누가 보면 올해가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이제 상반기가 끝났거든요. 네, 올해 상반기가 아셨다니. 상반기를 아주 네네. 알차게 했고요. 그렇습니다. 하반기도 또 열심히 달려가야 할 텐데요. 이번 앨범 타이틀이 You Make My Day예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자, 어떤 곡이 또 담겨있는지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You Make My Day의 뜻은 넌 나에게 좋은 날을 만들어준다. 또는 넌 내게 기분 좋은 낮을 선사해준다. 이제 그래서 데이가 날과 낮두 개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네, 그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수록곡들은 어떤 곡이 있죠? 우선은 어쩌나 타이틀곡 어쩌나를 포함해서 단체곡은 우리의 새벽은 나보다 뜨겁다라는 곡과 또 할리데이라는 곡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앨범에도 마찬가지로 세븐틴의 가장 장점이자 포인트인 새 유닛의 노래도 들어가 있습니다. 힙합팀의 와스드시라는 노래와 퍼포먼스팀의 문워커, 그 다음에 보컬팀의 나에게로와 이렇게 총 6곡이 수록된 앨범입니다. 6곡이 담겨 있군요. 이번 타이틀곡 어쩌나도 작곡 작사를 제가 앨범을 살짝 봤더니 우리 멤버들이 직접 네. 했던데요. 타이틀곡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저희 이번 50 미니앨범 타이틀곡 어쩌나라는 곡은 이 여름이라는 계절에 굉장히 딱 맞게 너무나 시원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앨범이 6곡이 담겨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다 소중하지만 특별히 네. 애착이 가는 곡이 있을까요? 아,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그럴까요? 마음이 하나란 뜻인가? 하나, 둘, 셋. 어쩌나. 예, 아니, 물론 다른 노래들도 너무나도 이제 애착이 가고 저희가 다 직접 참여한 노래지만 맞습니다. 네. 그래도 타이틀곡이 아무래도 가장 네, 소중한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이곡 가이드 나오자마자 이거다 싶었어요. 오, 그러면 멤버들이 그 타이틀곡 선정할 때도 마음이 하나였어요? 이 곡을 하자. 네, 하나였어요. 이번 맞습니다. 노래인데 네, 굉장히 마음이 잘 맞았고 네. 굉장히 그냥 살짝 웃긴 에피소드, 신기한 에피소드라면 네. 호시 형이 이제 음악 작업을 어쩌나 곡이 정말 처음 나온 날 제가 숙소에서 이제 오랜만에 음악방송 영상들을 보다가 네. 브라운 아이드 걸스 선배님이 어쩌다를 보고 있었어요. 진짜 예. 보고 있었는데 네. 후시영이 갑자기 제 방에 딱 박차고 들어오더니 승관아 이번엔 청량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제목 생각한 거 있어요? 그래서 어쩌나 우와 형나 지금 어쩌다 보고 있었어 라고 하면서 예. 그래서 굉장히 그래도 좀 신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가볍게 웃어 넘겨주셔도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관성일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어쩌나라는 그 제목을 들었을 때 사실 장윤정의 어머나가 먼저 떠오르긴 아~ 했었거든요.
느낌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네, 좋습니다. 네. 이번 앨범에도 컨셉이 있을 거예요. 뭐 청량함, 또 성숙한 청량미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뭐 멤버 13명 모두가 매력이 있지만 이런 청량미? 이번 컨셉을 잘 소화할 것 같은 멤버 혹시 있어요? 머리도 핑크색이고요. 막내도 또 한마디. 네. 약간 정말... 핑크 뮬리 같은 느낌이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 좀 색다르게 또 변신을 해보고 싶고 네. 또 어떤 아이 컨셉에 맞게 또 이렇게 염색도 하고 좀 다양하게 스타일링을 해봤는데요. 네, 그래도 형들이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네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이 부끄러워하네요. 그럴 수 있어요. 이번 앨범의 막내 활약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네. 있어요? 또 다른 멤버? 저는 며칠 전, 그러니까 전 앨범까지만 해도 저희 멤버들이 다 굉장히 고맙다라는 앨범으로 활동을 했었잖아요. 네. 고맙다라는 노래로 활동을 했었는데 되게 멋있고 뭔가 슬프고 뭔가 아련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다시 이번에 청량이라는 노래를 하니까 멤버들이 싹 바뀌는 거예요. 다시 파릇파릇해지고 약간 네. 상큼해지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멤버들 13명 저를 포함한 네. 13명에 되게 놀랐습니다. 네. 가수들이 사실 노래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네, 사실 네. 그런 청량함으로 컨셉 바꾸고 나면 실제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할 것 같아요. 좀 놀란 게 네. 제가 이제 어제 사실 뜻밖의 큐 녹화를 하고 왔어요. 네, 어제 브이앱에 함께 못해서 좀 아쉬웠어요. 네, 네 열심히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진짜 선배님께서도 많은 정말 네, 그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네. 그 녹화 때문에 참여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연습도 늦게 갔는데 네. 멤버들이 마피아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할 수도 있지 하지만 그 피곤한 그 컨디션에 멤버들이 다 같이 정말 열심히 서로를 추리를 하고 네. 의심을 하고 서로 웃고 떠들고 하는 그 모습에 저는 진짜로 좀 감동을 받았어요. 내일이 컴백인데 사실 제가 조금 지쳐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멤버들도 피곤할 만한데 막 순간에 왔어? 순간이 바로 껴야지 하면서 이렇게 바로 막 게임을 하는데 네. 야 멤버들 참 와 진짜 내일 컴백인데 이렇게 마피아 게임도 하고 저는 승관이 보고 또 느낀 게 와, 쟤는 하루 종일 말하고 왔을 텐데 여기서 또 말하네. 대단하더라고요, 선배님. 야, 여기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 멤버들의 팀워크도 볼 수 있고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지도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민규 씨가 얘기하면서 중간에 상큼함이 탑재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네네. 지금 우리 기자님들께 상큼함 한번 살짝 캐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면 어떨까요? 모두 연습을 아, 연습을 다 같이요? 네. 그럼 저희가 사실 살인미소를 준비했거든요. 이번에. 아 준비 또 해야겠다. 다 같이 한번 아, 살인미소를 네. 예, 예. 다 같이 아 그럴까요? 네네. 네네. 다 같이 다 정말 같이 귀엽고 상큼하게 어쩌네 네, 최고의 같애. 상큼함 각자의 네. 상큼함을 네 하나 둘 셋 얍 야르르 야르르 네 아 정말 이 통통 튀는 에너지가 옆에 있으면 그냥 기분 좋아지는 누구나 네,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분명 연습도 하고 대버리지도 네. 많이 했는데 네. 통통 튀는 매력 덕분에 정말 사전에 없었던 갑자기 미소까지 나왔는데요. 네, 그래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아, 예. 뭐 연습하지 않아도 탑재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뭐, 보면 알겠지만 멤버들이 워낙 사이가 좋잖아요. 앨범 준비하면서 에피소드도 많았을 것 같아요.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함께 준비를 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콘서트 무대를 하면서 멤버들이 계속 어쩌나 안무를 스포를 했어요. 어허. 안무뿐만 아니라 뭐, 그러니까 저희가 대화하면서 있어서도 중간중간 굉장히 많은 스포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 앨범이 나온 후에 팬분들이 맞춰주시면 그게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아까 포토타임에서도 살짝 보여주셨던?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도 살짝 보여주셨고 또 에스쿱스. 네. 네, 어때요? 에피소드 있어요? 저희가 민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일본에서 작업도 같이 했었는데 저희가 콘서트를 준비하다 보니까 솔로곡도 같이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앨범 준비를 하다 보니 앨범 작업 때문에 범주형 이제 방에 들어가서 우지와 작업 얘기라로 들어갔는데 줄을 서 있더라고요, 방에. 멤버들이요?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이 이렇게 줄을 서 있더라고요. 예. 작업해야 될 게 서로 밀려 있다 보니까 이게 한 명이 끝나야 다음 차례에 누군가를 하고 이렇게 기다리면서 그런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아, 그만큼 멤버들의 그 참여도가 높다는 뜻이기도 하네요. 그렇군요. 뮤직비디오 보니까 굉장히 감각적으로 찍었던데요.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늘을 나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와이어를 이제 하고 이제 줄을 지운 건데, CG로. 예, 다 제 거예요. 같이 얘기 안 하셔도. 네. 뭐, 줄을 지우신 거. 네, 예. 네. 아, 그냥 난 거 아니었어요? 아, 네, 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와이어를 처음 해봤는데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을. 재밌었어요? 하겠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그리고 도겸입니다. 네. 네. 저희가 뮤직비디오 촬영해서 너무나 재밌게 다 촬영을 했는데 네. 저희가 보시면 베개싸움이라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때 베개싸움을 하면서 깃털을 날리면서 되게 재밌게 촬영을 했는데 어릴 때 수학여행 가서 뭐 친구들과 다 같이 노는 그런 듯한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네. 재밌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흩날리는 게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나갈 때 굉장히 멋있던데요. 네. 네. 근데 네. 또 그 씬에서 또 마태형 그 정한 조슈아 형이 네. 카메라 구도를 생각하면서 이제 싸움을 하는데 보통 네. 서로 때리니까 이제 살짝 둘이서 진심으로 싸운 건 아니죠? 진심은 아닌데 네. 얘 나 때리네? 하면서 했는데 결국엔 카메라 구도 벗어나서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참 형들이 정말 귀여운 모습도 보여주고 그래서 네. 네 실제로 기분 나쁘셨던 건 아니죠? 아 전혀 아니에요. 이게 촬영상 네 잘 어쨌든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연출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 아 연출하고 싶으셨구나. 예 알겠습니다. 아 저는 뮤직비디오 보면서 그 처음 시작할 때랑 끝날 때 침대에 누워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촬영하다가 진짜 피곤하면 잘 수도 있었겠다 싶었는데 그런 멘트는 없었어요? 잤죠. 아, 잤어요. 잤어요. 아, 뭐 그게 카메라 구도에 따라서 이게 같이 다 누워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타이트하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약간 누워서 조금 쉬기도 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누가 입 빨려고 자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침대가 2층 침대였는데 네.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침대가 누우세요를 반복을 계속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멤버들은 편하게 침대 누는 저는 계속 침대 2층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근육이 더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는. 아, 침대 올라갔어요. 몸의 비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자, 타이틀곡 어쩌나 킬링 파트 뭐 살짝 뭐 스포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에요? 네, 저희 막내가 이번에 네, 이번 컨셉에 가장 어울리는 그렇죠. 부분. 네. 원우 랩부터 해서 이제 또 킬링 파트를 또 가져갔어요. 정말 킬링 파트거든요. 막내가. 네, 네. 하나씩 이어보네 나 밖에 내 사이 사이가 좋네 난 널 두네 스케치 위에 메인을 그려 뭐라는 거야 네. 조금 더 포인트 있게 뭔가 뭐라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불러서 불렀는데 형들이 연습하다가 네. 아 이게 킬링 파트라고 하면서 자꾸 놀리면서 막 따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는 거야 네 되게 재밌게 저희가 이 뭐라는 거야로 굉장히 네. 잘 사용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개그를 뭐 이렇게 장난을 누가 하면은 네. 재미없으면 뭐라는 거? 네. 그리고 안무 연습하다가 안무가 뭐 틀렸어요. 그럼 네. 형 뭐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네. 대한민국의 열풍의 불길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뭐 하는 거야? 듣는 많이 저는 하는. 사실 무대하면서 잘 캐치 못했는데 그걸 다시 찾아보는 재미가 있겠는데요? 네. 뭐 하는 거야? 네. 또 저희 막내가 이번 청년 컨셉에 또 맞게끔 핑크색으로 염색했기 때문에 네. 눈에 딱 들어올 겁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볼 때는 주목해서 봐야겠어요. 타이틀곡의 뭐 포인트 안무 있으면 어떨까요? 아까 네. 살짝 보여줬어요. 그렇죠? 화살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 큐피트 춤이라고 네. 이렇게 활을 쑥 눌렀다가 팍 쏜 장면인데 혹시 다 같이 보여드릴까요? 보이죠. 네, 보여주세요 한번. 그대는 어떤가 나 때문에 잠들기 힘들 쫙 뿡 누군가의 마음에 화살을 쏜 거군요. 네. 저희 캐럿분들의 마음에 네. 네. 쏴버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그러면 춤 이름도 지어졌어요? 네, 큐피트 춤이에요. 큐피트 춤. 그리고 저희가 네. 어쩌나 그러니까 지금 어쩌나를 이렇게 세 번 네. 어쩌나 어쩌나 네. 그래서 이 어쩌나 춤을 이름을 한번 지금 지우는 건 좀 무리이고 어쩌나 춤이라고 이 어쩌나 춤은 네. 저희 기자님들께서 네. 너무 센스가 좋으시거든요. 맞아요. 기자님 기사를 볼 때마다 왕자 맞아요. 저희를 왕자님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제목으로 또 멋지게 네. 뽑아 줄 테니까 한번 보여 주세요. 어떤 춤의 네. 이름이 필요한지. 네, 저희가 이렇게 포즈를 취하시면 또 기자님들이 예쁜 기사를 써 주시더라고요. 네, 춤 이름을 지어 주십니다. 네. 포즈를 한번 하나 하나 진짜 열심히 하죠, 우리 멤버들. 어쩌나 어쩌나. 네. 예쁜 기사. 네. 네. 맘대로 작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감사합니다. 베스트를 감사합니다. 한번 뽑아서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럼 오늘 이 시간 끝내고 기사 검색 막 해봐야겠네요. 아, 저희는 무조건 합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간에 보면서 이렇게 하는 안무도 너무 귀엽던데. 아, 네. 뚜룩뚜룩. 마지막에. 네. 약간 언니들이 하는 건데, 우리 세븐틴이니까 굉장히 귀여우면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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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적이더라고요. 약간 나들이 가는 느낌. 네. 이것도 한번 다 같이 보여드릴까요? 그럴까요? 네. 5, 6, 7, 네, 뚜룩. 뚜루뚜루아네아네 아, 네. 진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는 시간이었어요. 네.